상대는 모르글. 근데 요구 쓰는 것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. 우리도 이제 9턴 얼방이 생겨서 요구 안전하게 10코에 낼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. 요구도 물론 무작위성이라 하스신의 가오를 받는 사람만 쓰는 게 좋긴 하겠지만 나는 요구랑 별로 안 친해서. 기습 안 써도 될 것 같다. 화질 720이 최대인데 더 높게는 안 되나요? 이게 창을 내가 더 키워서 하면 되긴 하거든. 근데 내 방송이 노트북으로 하고 해서 좀 불안정해지더라. 그런 거 올리면. 그래서 안전하게 이 정도로 하고 있어. 저도 올리고 싶지. 트남 살면은 너무 무거워서 그 환영 자객 변신한 다음에 두 개를 못 내잖아. 근데 얘는 두 개 낼 수 있고. 그래서 그 밥까지 있지만 걔가 탈락했어. 불쌍하지만. 이거 잡을게요. 감사합니다. 비트다 비트. 100비트 감사합니다. 캘리코님. 전설 카드 우서 생겼는데 가려도 되는 물건인가요? 내가 우서를 안 해서 모르겠다. 근데 괜찮은 것 같던데. 근데 축기 카드는 확장팩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. 다음에 나오면 계속 쓰일만한 그런 거잖아. 아 이거 한턴 쉬면 안 될 것 같은데. 신입고 쓸게. 써야 되겠다. 한턴 쉴까? 쉬자. 가스장 기습기습 하면서 한번 잡으면 되겠다. 아, 벌써 진화야? 오,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와, 신입고 낚이길 진짜 잘했네. 썼으면 큰일 날 뻔. 개체수를 줄이겠다. 아, 나는 분신수 진화인 줄 알고. 쫄고 있었는데. 소멸 나와라 소멸 나와라 이러면서 쫄고 있었는데 다행이잖아. 골든 방사 썼던데 독권은 쓸 일 없겠죠. 중매로 짜면은 넣을만은 할 것 같긴 한데. 헐, 탈로스 칼부잖아 이거는. 좋아. 오늘 밤 오랫동안 잊힌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오, 실력 좀 있는데? 좋다.
느려. 그 밥? 이것도 좋은데? 저 녀석 꽤 큰 덱 같은데. 누구는 그만 써도 되겠다. 탱클 욕심 나지만 안된 이유는 역시 술사라서. 술사는 너무 잘 잡아 이런거. 태아박 이쁘게 줄 필요는 없어. 나게 크튼 그 밥 너무 큰 그림인데? 그거 사제한테나 좀 성공해봤지. 글쎄. 뭐야, 쟤 못 잡네? 사슬이 없잖아. 쭈쭈쭈쭈. 이거는 크툰으로 갈래. 이건 크툰 키우는 걸로 가자. 아니, 쟤 바이토로 두 장이나 뽑았는데? 저거 태화 아니네? 혼자 람살꽃 남살꽃? 드디어 지나니? 기대된다. 잘 뽑아라. 이제 한 발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. 아이! 어디 가는 거? 입구 차단 당했어. 너무 약간 어그로 막는 손패인데 이거 아주 상대하기 속 좋지 않아. 이거 좋아.
지금? 보호막만 아니면 이드로는 줄 수 없다. 휴. 저거 신성한 일격 쓰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다. 야 이거 이렇게 했다가 광기 물량 맞으면 좀 빡칠 것 같은데. 이거 두 개 했다가. 요원님 보고 싶습니다. 피하자 한번. 얘는 제 역할 했어. 그래도 욕심 부리지 말자. 두 마리 잡았어. 이 덱으로 해적전사는 힘들어요. 진짜로 힘들어. 환상이 있어야지 좀 때려잡는데. 아 이거 주고 이거 되면 되겠다. 기습 아까워. 지금 주문이 망가진 같은 게 없어서 가시는 나와도 할 게 없으니까 기습이라도 아끼자. 무럭무럭. 왜 사제가 요즘 사제가 아니라 오리지널 때 사제 같은 느낌이지. 7코 쌍둥이 도발 원래 썼었는데 소멸로 수비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. 오 역시 광기 물량은 있었네. 저거 아무리 봐도 벨링 같은데. 블렌드 같은데 저거. 고통의 증사제 아키나이의 블렌드인데. 침묵도 쓰냐? 놈들 깍지 좋다. 절개도 좋다. 가지전 나와야 돼. 이 정도는 용승결 쓸만하다. 찾아서 쓸만하다. 깍지 느려졌어. 2초 정도? 굽든 시간이 있어. 딜레이가. 뭐 다음 패치 때 픽스 해주겠지 뭐. 잠수함 패치로. 응? 여기다 보호막? 고통 쓸 거야? 용승결이면 이런 데다 보호막을 했을 텐데. 안 낼래.
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필드 나와 있는 쪽이 훨씬 좋지. 하나, 둘, 공포, 셋. 이거는 혼절보단 절개가 나을 것 같다. 그래서 석상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. 하나뿐인 혼절. 근데 경비엔 언제 나옴? 아, 반 뽑았는데 언제 나오냐? 나올 때가 됐어. 와. 그렇지. 여기 기다렸다. 아. 헬프 보충 다 하고. 소멸. 8까지 건네? 6에서 18 컸으면은 12가 잘한 건데? 나 크트나슨이 지금까지 집 낸 게 다네? 다 냈네? 더 이상 클 수 없는 거잖아. 답은 그림자 밝기. 안녕하세요. 내가 쿠트나 수인이 6개고 내가 18까지 컸으니까 다 큰 거네. 다 컸어. 그림자 밝게 나올 때까지 내면 안 되겠는데? 안녕하세요. 아, 쓰자. 그림자 밝게 나왔다. 흑요성 내면은 킬각이다. 타닥타닥 바바바박. 슬로우모션? 깍지 말고는 저보다 근데 오케이. 절개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드도 다 그래. 하스톤 버그에요. 안 고쳐지네. 제설제도. 봐봐, 상대 이름도 아까 안 보였지. 창 크기 조절하면 그 순간에만 보여. 오, 이거 패 좋다. 누르잡는 패다. 흑요사 킬 때에서 그러면 킬가 안 나왔다고? 그 방법이잖아. 흑요석은 크툰으로 잡고 크툰이 죽길 바라면서 가시잔으로 치는 것. 잠만.
저에게 연계로 이걸 쓰자. 마음가짐 나오면 대박이고 뱅크까지 낼 수 있어. 동전만 나와도 되는데? 계획대로다. 설마 나올 줄이야. 대단하지. 다음부터는 깍지로 펴보충. 아니 그 사코 쿠트나스미 쿠트네 추종자 걔 나오는 게 최고긴 하지만 이런 날의 여름 어떻게 해야 할까?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. 야 체력 8이어도 뚫리지롱. 야 저 자식 봐라, 저 자식 봐라, 발칙한데. 어 나왔네. 이거 때릴게. 버프 하면서 두 마리 정리 당하면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. 어차피 나는 후반부는 덱이니까 이렇게 합시다. 근데 노루 잘했다. 영능해. 난 여기서 마음가짐 뽑았으면 좋겠다. 야 근데 이걸 노루가 이제 막네. 아 참 어이가 없네. 근데 노루 잘했다. 연금술사 되게 잘 썼네.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이거는 근데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데? 밧줄이 아니라? 그냥 밧줄이 아니라?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쟤. 슈팅덱이야? 설마 땡콘 슈팅덱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? 어? 좋아. 필드 제압했다. 여기서 저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생가제짠을 이것도 생가제짠 할게요. 야포 쓰라지. 야포 써. 아, 야포 정도는 빼주지.
좋다. 체력 많다. 또 테라닥스인가? 공유하는 거 보니까 그냥 좀 약한 거일 것 같은데. 야생의 힘? 야힘? 역시 고민할 만한 게 이거지. 고민했다는 건 저건 살 만한 아니야 혹시? 아 불안한데. 한번 가볼까? 두 마리.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? 살만한 하면 위험한데? 살만한데 이거? 이게 살만할 건 아마? 아까 야임 두 번째 있는 건데 고민했던 거 보면 오? 쟤 뭐야? 야프네? 소멸도 두 장? 살만하 써라! 야 다 대처할 수 있다 지금. 뭔지라래도. 아니 질 수가 없는데. 히드라 내면 크툰으로 킬각 되지 않을까? 38에 24에다가 한 대만 더 들어오니까. 히드라한테 히드라 못 내겠네 크툰 때문에. 미안하다 친구야. 1번 끝은 뭐야 정신. 아이고 불쌍해라. 아 제발 나가지마. 제발 나가지마. 부탁이야. 부탁이야. 이번 끝은 보여주고 싶었는데. 어 뭐야 나 왜 2급 가고 있냐? 나 많이 진 것 같은데? 언제 이렇게 이겼지?